자, 우리 메가스타디언 여러분, 특히 지구학을 선택하신 이과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퀄츠 최석영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24일 앞둔 월요일, 시간은 밤 10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고 보람되게 보내셨는지요? 바야흐로 계절은 이제 가을로 깊숙이 접어들었는데, 우리 수험생들 마음은 긴장되고 초조하고 어쩌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수험생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메가스터디 지구학 선생님들이 또한번 출동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7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지구학적 이벤트들을 총점검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출제의 포인트가 어떻게 될 건지 대한민국 최고의 지구학 라인업을 갖춘 메가스터디 매지모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할 겁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직접 다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막 끝내고 오신 우리 엄 선생님부터 인사 한번 올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테 노바지과학의 엄영대 선생입니다. 자, 우리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과탐보다 우리 지구학은 최신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거나 올한해 있었던 따끈따끈하고 핫한 사건들을 그대로 출제에 반영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우리 박 선생님, 네네. 올한해 어떤 사건들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습니까? 아, 올해는 사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일어났던 게 미국에서 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풍, 커리케인 어마 뭐 이런 것들. 예. 마찬가지로 이제 환태평양 조사대에 나타난 그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거, 멕시코 지진. 이런 주제들이 좀 다뤄졌죠. 자, 그럼 뭐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구 전체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온난화 현상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좋죠. 되지 않을까 아, 싶은데, 우리, 예, 선생님 아까 전에 아무래도, 10시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애들이 10시인가요? 하면서 라이브 맞나 이러고 있는데 예, 11시입니다. 네, 11시 1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라이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온난화에 대해서 가장 전공에 가까운 우리 전문가 엄생님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맨해튼 지구학에서 지구온난화 파트를 맡게 된 지구온난화 반장 엄반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화면에 최세영 선생님하고 박선 선생님만 잡혀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혼자 떨어졌는 거 아닌가 궁금해하는 생각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우리 수능에서는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꼭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라고 하면 지구온난화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게 궁극적인 건 이게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그 수능 시험 볼때 많이 공부하고 봤던 그림일 거예요. 지구온난화 연쇄작용이라고 해서 뭐 CO2 증가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면은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가죠. 다양하게 뻗어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올 만한 주제들도 그만큼 많고요. 수능의 출제도 다양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미국에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한 3개 정도가 연달아 올라와가지고 미국에 휴스턴이라고 우주 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이 거의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그 허리케인의 발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허리케인 에너지원인 수증기량이겠죠.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진행되면서 해수의 온도가 자꾸 상승하면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태풍 또는 허리케인의 에너지원인 수증기의 응결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허리케인의 강도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리케인 어마라고 하는 놈 있죠. 어마라고 하는 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증발량 증가해서 에너지가 많아지죠.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혹은 허리케인이 굴러갈 수 있는 기름 역할을 하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강도가 그전보다도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비해양도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휴스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한 8차선 고속도로인데요, 거기 사진 찍어보면은요 바다에 물이 잠겨 있고 상어가 막 돌아다녀요.
뭐 조수라고 하는, 뭐 조수는 여러분들 잘 모르려나? 자, 상원지 뭐 지느러미 있잖아. 이런 거 돌아다니는 이런 사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허리케인의 세력이 좀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기 사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태풍의 눈, 허리케인이니까 눈이 있죠. 이제 학생들이 이 눈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짚어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짱어티인지. 네, 그 사진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좀 더 앞으로 자연스럽게. 네, 네. 아, 허리케인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제 입체적으로 찍으면 이제 이런 사진들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도 하얗게 구름이 끼어 있는데 가운데 그냥 펜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냥 까만 점이 나오는데 여기가 구름이 없어서 날씨가 매우 맑은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인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온대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로가 나타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열대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건데 원래 저기압이면은 중심까지 공기가 몰려 들어서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의 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심까지 못 들어가고 중심 부근에서 상승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심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대기 상층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태풍 중심부에서 하강하면서 하강하면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꼭 가끔씩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하강기류는 저기압과 고기압 중에 고기압 중심에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중심부는 여전히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지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기압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허리케인 중심 부근에서 강한 상승기류 그리고 저기압이지만 중심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꼭 우리 학생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허리케인이 미국 쪽에 되게 많이 이번에 피해를 입혔죠. 자, 우리 엄 선생님. 네. 방금 뭐 휴스턴 얘기 하셨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미국 서부 쪽,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허리케인의 피해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데 네. 왜 이렇게 미국의 동부 쪽, 플로리다 쪽 이쪽으로만 허리케인이 많이 상륙하는 이유라도 따로 있는 겁니까? 아, 네, 아유 좋은 지적이신데요. 마치 짠 것처럼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 2017 지구학 한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태풍의 에너지원은 그리고 허리케인 에너지원은 수증기 응결, 수증기량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 수증기를 공급해 줄 때 수온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태풍의 발생 장소면은 수온이 보통 일정 수온 이상인 해역에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잘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어마라든가 뭐 태풍 마리아라든가 허리케인 마리아라든가 대부분이 이렇게 카리비아 쪽 그래서 그 미국의 대서양 쪽에서 올라오는데 미국의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서부 쪽 있죠. LA 쪽, 캘리포니아 쪽 이쪽은 되게 해류를 보면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서양 쪽이 저희들 보이도록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난류하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의 동일 위도상의 수온을 비교하면은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한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수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열대 지역에 발생할 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수증기의 공급이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되게 미국으로 보면은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 대서양 쪽에서 훨씬 더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이쪽 튀어나와 있는 미 플로리라든가 아니면 이쪽 그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훨씬 더 허리케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고가 있고 난류, 한류하고 연관해서 우리 학생들도 꼭 정리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허리케인과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연쇄작용에서 이제 꼭 오랜만에 이슈는 아니고요. 이제 해마다 나올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면은 우리 지구의 양쪽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최 선생님 얼마 전에 작년과 재작년에 되게 많이 무슨 눈물 시리즈 되게 많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혹시 북극곰의 눈물이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전 북극은 못 봤고요. 네. 우리 남극 세종기지를 갈 뻔했죠. 아, 선생님 세종기지 네네. 가실 뻔 하셨구나. 아, 네. 그래서 이제 북극곰의 눈물. 북극곰도 일부러 좀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북극곰을 좀 준비를 했는데 북극곰은 북극지방에서 빙하지대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죠. 근데 북극곰 덩치에 비해서 빙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쪽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돼요.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은 극지방은 안 그래도 이제 빙하에 의해서 반사도가 매우 큰 지역이었는데 빙하 면적이 감소하니까는 빙하 면적 감소만큼 반사도가 줄어들죠. 반사도가 줄어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우리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한 반사도 감소로 인해서 더욱더 지표면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무서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지구의 기후가 한번 파괴되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파괴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에 뭐 지구온난화, 극지방의 빙하면적 감소, 반사도 감소, 기온 상승. 그럼 또 지구온난화, 지구의 기온이 더 상승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식의 좀 피해가 되게 좀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수능에 출제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엄 선생님 지금 뭐 지구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네. 허리케인 얼마 얘기도 하셨고 네. 또 북극에서의 해빙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거 수능 기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출제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채널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게 단순히 뭐 지구온난화를 뭐 화려하게 보여드리고 뭐 이제 같이 하자기보다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건데 아, 2012년에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문제가 지구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현재보다 두 배가 됐을 때 각각 겨울하고 여름철 위도별로 기온이 얼마만큼 상승이 됐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대기 중에 CO2 증가에 의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게 지구의 모든 일들에서 다 똑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적도에 비해서 극지방이 훨씬 더 빙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저위도 쪽은 온실기체 증가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극지방은 온실기체 증가에 의한 기온 상승 플러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극지방의 빙하면적 감소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게 더 더해져요. 그러면은 온난화 정도가 똑같이 따뜻해진다 하더라도 왠지 적도가 뜨거우니까 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온실기체 증가에 의한 온난화 정도에다가 극지방은 빙하면적 감소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게 더 더해져요. 그래서 기온 상승 수치를 보면은요 저위도보다는 고위도의 기온 상승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여름보다는 겨울의 기온 상승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항상 따뜻할 때하고 차가울 때 혹은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이 있으면은 따뜻한 곳의 기온 상승보다는 차가운 곳의 기온 상승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위도하고 고위도의 온도차는 지구온난화 진행에 의하면 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도 보면은 여름은 찔끔 상승, 겨울은 많이 상승. 그럼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도 이거 다른 말로 우리 연교차라 나오죠. 연교차도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꼭 지구온난화 연관시켜서 자료로 꼭 해석하고 정리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지금 지구온난화의 효과가 네. 위도별로도 차이가 나고 네. 또 계절별로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주된 원인이 아마 알베도 변화 때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표면 중에서 사막 면적이 넓어지는 사막화 현상은 네. 또 알베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나아가서 지구기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아, 네. 반사도하고 관련돼서 우리 지구학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슈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생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런 빙하면적 감소에 의해서도 반사도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반사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 많이 사막이 좀 넓어지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막화에 의한 반사도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변하는 것 그리고 사막화에 의한 사막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출제가 한번 됐던 그림으로 보면은요 지표면의 상태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산림이나 초원 나무나 풀로 덮여 있는 지역보다 산악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반사도 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에 머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보통 해수욕장 갈 때 여러분들 뭘 써요? 선글라스 끼죠. 해수욕장에 선글라스 몇 끼어요? 눈이 부셔서 그러는 거죠. 다른 이유 없고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끼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 형성이 되면 사막이 모래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나 풀로 덮여있는 지역의 반사도에 비해서 이게 모래로 덮여버리면요 이 지역의 반사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빙하면적 감소는 반사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막화는 그거하고 반대로 나무나 풀로 덮여있는 지역이 사막이 되어버리면 그 지역의 반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막이랑 연결이 되는 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지역의 반사도가 커져서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 그 위에 공기가 무거워져서 하강기류가 잘 발생을 하고요.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은 구름이 또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비가 더욱더 안 내리니까 강수량도 감소하게 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기온은 더욱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주변에 있는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막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막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조금이라도 사막이 되면은 무슨 아메바가 주변을 다 먹으면서 번식하는 것처럼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사막에 의해서 반사도 변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사막은 사막을 낳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구온난화 관련돼서 뭐 되게 많은 이슈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고 그다음에 수능 직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 이 정도 이슈는 잊지 않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슈를 같이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뒤에 이제 박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박 선생님 해주는 얘기랑 같이 한번 정리해서 직원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주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로는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단을 담당한 직원단 반장 지구학의 엄반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엄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우리 박 선생님, 네네. 우리 채팅창에 우리 질문 올라온 거 뭐 유의미한 게 좀 있습니까? 예. 질문을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보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네네. 지금 시간은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름을 좀 불러줘야지. 장미영 누구? 학생, 뭐 효란 학생, 네. 강성범 학생, 네. 이장훈 학생. 이장훈 학생? 이장훈은 아, 저, 우리 아, 그 예. 아니요. 예. 이장훈 학생 본부장 예. 아닌가? 예. 그리고 황시연 학생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라이브인지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제 끊고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빨리 채팅을 하면 제가 못 읽습니다.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간에 유의미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태풍은 육지에서도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엄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태풍의 에너지원 자체가 뭐 일단은 수증기여야 되기 때문에 뭐 육지의 온도가 좀 높다 하더라도 태풍의 에너지원 수증기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겠죠. 아, 구체적 네. 에너지원이 뭐죠? 수증기의 자멸이죠. 자멸 중에서도 뭐죠? 응결열이죠. 저도 네. 자꾸 이러세요. 아니 아주 오래된 수능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수온이 26도 이상, 27도 아, 이상 네, 그렇죠. 되는 뜨거운 바다에서 네. 1차적으로 증발되는 과정에서의 자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기화열을 생각하는데 네. 기화는 흡열 반응이죠. 그렇죠. 그렇게 증발된 수증기 기체가 다시 물방울로 응결되는 그 액화의 과정이 태풍의 에너지 원. 엄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엄선생님 입술이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요즘 원래 수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아 수업도 그렇고 제가 입술이 트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해마다 꼭 수능 3주 전에 꼭 입술이 트는데 올해도 입술이 트는 거 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네. 하시고요. 네. 또 다른 뭐 이 너무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아까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이제 토네이도는 육지에서 발생하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토네이도는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규모가 다르죠 두 개가. 그래서 토네이도는 이제 미규모에서 중간 규모 걸쳐져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태풍은 종강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죠.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11시 16분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 1부 준비한 우리 엄선생님이 주로 태풍과 지구 온난화 등등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2차 우리 박 선생님이 준비한 또 주제들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협찬은 없죠? 없는 것 같은데. 협찬 있으면 좋은데. 협찬은 없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1시 18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엄선생님은 또 다른 주제들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올해 저기 중앙아메리카 쪽에 멕시코 쪽에도 지진도 많이 발생했고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죽었죠? 네, 많이 죽었죠. 재산 피해도 네, 있었고. 네, 안타깝게도. 네. 그리고 뭐 그 외 천체 쪽에도 뭐 미국 쪽에 인식이 일어났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계기 인식 사건. 네. 네. 유명했었죠. 네.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지진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 수능 관련해가지고 판 구조론, 그래서 판의 경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주제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박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좀 한번 영상 좀 보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제가 이제 판 구조론 관련 준비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판 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지진이 한두 차례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사적인 이슈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멕시코에서 규모 8점의 강진, 관측 이래 최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쓰나미 경보도 발령된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히는 지진인데요. 이게 이제 왜 멕시코 쪽에서 발생을 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네네. 저게 그 규모 8점이라고 써 있는데 신문에 가끔 진도하고 규모를 신문 기자들이 헷갈려서 진도 8점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우리 학생들 뭐 지금 시점에서 진도 규모를 뭐 헷갈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 좀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하고 규모는 일단은 규모는 절대적 에너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에 표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규모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 발생한 에너지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진도를 갖다 표기를 할 때는 소수점 표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2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내 기분은 오늘 3.7 좋아.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도는 뭐 그런 개념이다. 상대적이다. 집안의 성질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는 불의 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불의 고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판의 경계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주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멕시코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그 판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 외우라고 해요, 좀 사실. 왜냐면 판의 경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판의 경계가 각각의 지역마다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멕시코 있는 쪽인데 이쪽에 있는 판이 코코스 판, 여기 있는 판이 카리브 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특히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수려면 경계로 지진이 발생한 곳이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 부분이 수려면 경계, 그리고 빨간색이 발산형 경계, 그리고 녹색이 보존형 경계거든요. 예전에 IT 지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지역이 출제가 된 기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려면 경계 있고 수려면 경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오케이. 박 선생님, 자꾸 네. 끼어들어 죄송한데, 네. 근데 저기 그림 보니까 우리 일기도상에 그 한랭선 표시 있잖아요. 네. 판의 경계에서도 그 한랭선 표시 있는데 네. 그런 표시 그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 표시가요. 사실은 판의 경계를 갖다 표시할 때 우리가 수려면 경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판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선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겠죠. 뭐 지금 시점에 헷갈리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럼 문제 풀 때 그 한랭선 표시가 판의 경계 있으면 수려면 경계하고 풀어도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언제였죠? 9월 그렇죠. 모평 끝나고 예. 직후에 예, 예. 그때 바로 판 구조론 문제, 판의 경계에서 그렇죠. 절대적 예. 이동 방향과 상대적 이동 방향에 관련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섭입을 할 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을 섭입한다고 했을 네. 때 네. 결국 박 선생님이 끝까지 복수정답을 고집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예, 평가원칙이 네. 오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복수정답을 인정을 했었죠. 아, 예. 예, 역시 판구조론 전문가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반반장입니다. 사실 반반장. 뭐냐면요, 이 판구조로 그 문제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좀 더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개념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모였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당황스럽네요. 건지시죠. 큰 거 예. 하나 터트리셔야 될 건데 아니, 수능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다음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판의 경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 6월 모평 때 남극판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남극판. 남극판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주변부에 거의 대부분 발산형 경계가 분포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원의 깊이죠. 진원의 깊이를 보고 판이 어느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천발 지진만 발생하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운항을 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지점 그리고 여기 기역니은 되어 있는 이 지점 이 두 지점은 지진의 깊이를 갖다 봤을 때 진원 깊이를 봤을 때
여긴 수렴한 경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는 마찬가지로 이제 발산의 경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네.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비슷한 문제가 실제 수능에도 나왔지만, 네, 네. B 지역이 천발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산 경계 해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변환 단층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지역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레인지나 점들의 분포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천발지진 발생한다, 무조건 해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이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룰 게 이런 문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문제였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진 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의 기록 상태, 진의 기록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파가 도착한 다음에 에스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 주제를 갖다 다뤘을 때 자주 나오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 않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다루게 됐습니다. 쌤, 네. 계속 끊어서 죄송한데, 네,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난리 아니었죠? 네. 저 북쪽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면 과연 보통 지진의 발생이 거의 80-90%가 단층 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화산이 분출할 때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인데 이렇게 지하 핵실험 같은 인공 진동도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진계. 그렇죠. 예. 그거하고 자연 지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일단 인공 지진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 폭발물을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면 얘네들이 압축 팽창력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자연 지진은 단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이 틀어져요. 땅이 틀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 지진 같은 경우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다 기록이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 폭발물을 터뜨려 가지고 얘네들은 압축 팽창력만 만들면 얘네들은 피파만 기록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뜨겁긴 네. 북한 핵실험을 소재로 출제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설마. 예. 설마. 네. 이거 대본이 없는 건데 어쨌든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제가 이런 주제를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뭐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이제 카시니 미션이 마무리됐죠. 2017년 9월 15일 날 카시니 미션이 이제 그랜드 피날레라고 해가지고요. 마지막 미션을 갖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건 필요가 없으니까 대략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시니호의 마지막 미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카시니호가 이제 원래는 카시니 하이원소라고 불러요. 카시니 하이원소. 그래서 이게 그랜드 피날레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미션. 그래서 한 22차례 고리석 점프 중 첫 번째 점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다가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토성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카시니 하이원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호이겐스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읽을 땐 하이원스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시니 호이겐스호, 카시니 하이원스호 상관없는데 카시니호 같은 경우에는 토성의 궤도 선회를 하면서 궤도 탐사를 하는 탐사선입니다. 그러니까 토성의 궤도 선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이원스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타이탄 착륙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원스라는 양반이 타이탄을 발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카신이라는 분은 토성의 고리를 갖다가 발견한 그리고 4대 위성을 발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긴장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성함이 좀 독특하셔가지고 그 카신이라는 분은 조반니 도메니코 카신이. 박사님, 예. 씹혔어요. 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예. 아 근데 우리 보통 탐사선 나올 때. 탐사선이 이제 각각의 천체들 어떤 탐사 방법으로 하는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목성형은 그냥 단단한 표면이 없어서 네네. 이제 그 착륙선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카시니는 궤도선이고 그다음 하이언스 혹은 호이겐스호는 착륙선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두 개 탐사 방법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위성이라 하더라도 착륙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카시니호가 하이언스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얘네들이 카시니호는 그 주변을 돌고
돌면서 이제 타이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궤도 선회를 하다가. 그래서 타이탄에다가 연착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탐사선 자체가 카시니 하이원소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착륙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본에 없는 건 제발. 자꾸 당황스럽게. 타이탄이었죠? 예, 타이탄이요. 낙하산 펼쳐가지고 연착륙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타이탄은 위성인데도 대기를 갖고 있다. 그렇죠. 위성인데도 대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착륙 과정에서 타이탄 표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 타이탄에도 액체 바다가 있는 걸로. 그렇죠. 네. 메테인으로. 그래서 네, 상당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천체로 급부상하게 되는 네.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이탄 말고도 이제 엔셀라두스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얼음 사이로 이렇게 예, 얼음 사이로 분출되는 사진이 수증기였습니까? 얼음 예. 물줄기였습니까? 예. 이게 수증기 같은 게 분출되는 사진이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 연착륙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자면 우리 왜 10월 학평에 네네. 운석 충돌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예.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른쪽 나가 지구형 행성이냐 아니냐. 지구형 행성이 맞다면 그렇죠. 금성에도 운석 충돌구가 있느냐의 문제.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출제의 의도와 문제의 설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석 충돌구가 생길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건데 물론 대기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운석 충돌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금성처럼 대기가 많은 행성이라면 충돌구가 거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워졌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으면 무조건 충돌구가 있는 거고 또 이 탐사와 관련해서 지각이 있으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착륙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네. 게 맞는 거죠. 네, 맞죠. 네, 생길 네. 수 있는 것과 생겨서 없어져 가지고 많이 존재하지 않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저도 이제 지구에 운석 충돌구가 있냐고 물어봐 가지고 되게 당황했거든요. 많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죠. 네. 예, 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운석 충돌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다음. 제가 또 준비한 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개기일식, 요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식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제 핵심은 달의 공전이거든요.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난다, 월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미국의 일식 같은 경우에는요, 대륙을 관통하면서 봉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3억 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관측한 사람들이? 아니요, 3억, 미국 네. 인구가 3억이죠. 3억 명이라고 봐야지. 아니었나요?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그 사진들을 볼 때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요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요. 우리가 가이드 촬영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태양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에서 일주 운동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달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이 여러분들 서쪽이고요. 왼쪽이 동쪽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서 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너무 저희가 박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한다고 우리 학생들이 박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엄영 선생님이 질문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하신대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예. 어차피 애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저기 달 본 그림자가 네, 예, 예, 예.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네, 거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네. 다음 사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네. 제가 아이들한테. 예. 근데 지금 그 사진 보면은 이번에 미국 일식이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대륙을 관통하면서 저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식이었는데 아마 저게 미국의 서부 쪽에서 먼저 일식이 관측이 되고 그다음에 동부로 갈수록 일식이 나중에 관측이 될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이 질문하는 게 달의 공전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이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인데 달은 하루에 13도밖에 공전을 못 하는데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으로 따지면은 지구가 더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달의 그림자는
반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네, 우리 그렇죠. 학생들이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사실 그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요런 이제 일식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자체가 스케일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실제로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가요. 지구와 같은 공을 대략 30개 정도를 일렬로 쭉 늘어뜨렸을 때 달이 지구의 대략 4분의 1 정도 크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달이 공전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공전을 할 때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은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살짝만 움직여도 그림자가 훅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에서 동으로 본 그림자가 이동을 하게 돼서 서부 쪽부터 관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항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요 뭘 물어보느냐 본 그림자의 이동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본 그림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어야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네. 박 선생님은 계기일식 보셨습니까? 아, 저 그때 그 2007년인가요? 네, 2007년. 그 부분일식이었죠. 저희 나라에서. 네. 아, 우리나라에서. 아, 또 말이 헛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부분일식이었는데 부분일식 그때 관측 못 했어요. 제가. 왜요? 그때 예.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자고 아니, 있었는데. 일식이 일어난 시간대는 대낮인데. 예.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밤샘 작업하고 한 10시쯤. 예. 제가 예.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때 제가 기숙학원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숙학원 수업을 하는데 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필 그날 또 기숙학원에 지구학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때 또 일식 파트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진심으로.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일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식이 일어나니까 애들 데리고 한꺼번에 밖에 다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딱 일식 관측하고 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뭐 하는 거냐고 수업하는 도중에 현장 학습 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기숙학원 네. 수업할 때 월식은 본 적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해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뿌듯했었는데 10월 8일에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2014년. 그거랑 같이 한번 기숙학원 애들 데리고 우르르 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달의 본 그림자가 지나가서 네네.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는 뭐 일식 추적자가 되지 않더라도 네네. 일식을 볼 수 있는 있겠죠. 이제 여기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네.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있는데 2035년 9월 2일. 지금이 2017년이니까 네. 약 18년 뒤. 여러분들이 지금 한 19살쯤 됐으니까 한 37살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9월 2일 2035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